자녀들이 커가면서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 게 부모 마음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이런 현실 속에서 담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을 선발해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을 선발해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에서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자 자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생 성적 기준을 없애고 대학생은 직전 학년 평균 학점 C 이상으로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시장 군수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 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기 재직 근로자 순으로 선발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장학생은 고등학생은 최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까지 상반기에 지급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97명에게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29억 8,600만 원을 지급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경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바로 100주년을 맞이한 3.1절인데요.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이곳 경남도청 광장에서는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이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랄게요.